긴장성이 두통 전체 70%가 넘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예. 긴장하는 거 어떻게 살아요? 형님 옛날에 정화 보면 머리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안녕하세요, 윤문식. 안강. 오늘 또 문화 인사드립니다. 아, 내가 말이요. 오후만 되면 점점 머리가 지금 아프단 말이요. 그거 자네 긴장해서 그래. 눈도 빠질 것 같아. 너무 아프고. 그것도 자네 긴장해서 그렇다니까. 뒷목도 뻐근한 것이 어깨도 뻐근하고 영 불편이요. 그래, 그게 긴장해서 그렇다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내가 데뷔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뭐가 긴장 왔다고 자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성냈더니 또 머리가 아프네. 아이고 아이고. 저 선생님. 네. 만성 두통 중에 예, 예. 가장 흔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긴장성 두통이 1번이고요 편두통이 2번인데요 긴장성이 두통 전체 70%가 넘어요. 긴장성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왜 이제 생겼냐면요. 이 두통은 이렇게 왜 시험 볼 때 이렇게 뭐 묶고 하잖아요. 시험 볼 때 긴장하죠. 이렇게 띠를 드는 듯이 아픈 형태 제일 많아요. 뭐 아플 때도 이렇게 딱 묶잖아요. 이렇게 싸울 때도 묶죠. 이렇게 딱. 긴장할 때 통증이 좀 증가한다는 뜻에서 긴장성도 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근육이나 두피 같은 데가 만지면 약간 긴장돼 있게 단단해져 네, 약간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성 두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네. 긴장하는 거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근데 긴장해도 이제 보통은 슬기롭게 넘어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 다닐 때 왜 형님은 누가 괴롭힌 적 없었어요? 내가 좀 괴롭혔지요. 아 그래? 저는 제가 이름이 안강이라고 보니까 애들이 자꾸 뭐 안강, 똥강, 낙동강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니까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은 그래 나 요강이다 막 그랬거든요. 아 잘했어. 그래서 근데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애들만 지나가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들거든요. 그게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일이나 위험한 일이나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긴장성 두통이라는 것은 네네. 만성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긴장성 두통이요? 그런 거는 만성이 아니고요. 원인이 생겼잖아요. 네. 계속 아픈 거예요. 내가 어제도 아팠는데 3일 후에도 또 아프고 형님 옛날에 저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전 날 같이 술 먹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저도 네. 그렇거든요. 연극할 때 쭉 하다 막 꼭 예. 틀린 데서 틀려요. 그쯤에 오면 예. 긴장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모든 것이 긴장이 예. 되면 잘 풀리지도 않아요. 연극할 네. 때도. 요 근육도 마음이 긴장하는 것처럼 신경 자체가 그걸 긴장시키도록 기억돼 있는 거예요. 편두통은 특징적으로 전혀 좀 달라요. 편두통은 피곤하고 조용히 있고 싶고 하고 안정을 원해요. 빛도 보기 싫고. 근데 이 긴장성 두통은 뭐냐면요. 내가 아파. 아, 왜 이렇게 아프지? 나 이게 힘들어. 야, 이거 뭐야? 두들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오래되잖아요. 그럼 편두통처럼 약간 변해요. 만성으로 되면은 그렇게 되죠. 이 긴장성 두통이 처음에 일과성으로 처음에는 막 잠시 아팠다가 없어져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보름 정도 아프다. 그럼 이게 이미 만성화가 될 확률이 커요.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예 그냥 계속 아픈 거예요. 한 달에 보름 이상, 어? 막 몇 달씩 아픈 거예요. 그건 만성이에요. 긴장성 그럼 두통은 예. 어떻게 보는 긴장성 두통은 뭐가 뭐 바늘로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때려서 망치 때리는 것 같고 막 이런 통증이 더 심하다. 저리는 아니요. 통증은 편두통이 더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긴장성 두통은 약한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도 있지만. 뻐근하고 무겁고 저리고 이게 훨씬 많아요. 편두통이라는 특징은 크게 세 가지 뭐 전조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양쪽이 아픈 경우는 한쪽이 아픈 경우가 많고요. 전조 증상이라는 게 뭐 속이 미식거린다든가 눈이 아프다든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올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피하려 그래요. 빛도 그렇죠. 피하고 조용한 데 있으라 그러고 뭐 숨어 있으라 그러고 술도 피하고 여자도 피하고 아, 그건 근데 이 두통은요 정말 정확하게 진단하면 쉽게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편두통이라고 오진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두통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약을 막 먹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진통제를 6개월 1년 이상 먹으면 그 자체로 통증이 와버려요. 통증이 와버린다고 진통제? 네, 진통제 유발성 통증.
그러니까 강제로 통증을 누르면 그 자체가 또 통증이 돼요. 긴장성 두통을 완화시키기 네, 위해서 네. 평소에 뭐 실천할 수 있는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네.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스트레스가 가지 말아야죠. 근데 그게 스트레스 안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자세예요. 형님 거북목 찾고 하시잖아요. 지금도 막 네, 계속 하잖아요. 거북목을 없애려면 이 호흡근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올라오는 자세가 되면 거북목이 없어져요. 그럼 두 번째는요.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시험 보거나 뭐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뇌는 따뜻하거나 뭔가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엄마 품과 같은 그런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긴장될 때 분명히 풀어지겠죠. 그래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목욕을 하거나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음악 같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아니면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형님이나 형수님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지금도 아마 춤춘 감정이 그대로 있으시잖아요. 형수님이 빨간 옷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색깔만 빨갛지 속은 뭐 시커먼지 시커먼지. 저 지금까지요 긴장성 두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될수 있으면 머리 아픈 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그냥 편하게 마음 갖는 게 좋겠네요. 그럼 좀 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한잔 하시고 그냥 주무시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에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